태장, 무슨 일로? 잠시 우리 리바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좋아, 나에게 뭘 듣고 싶지? 자, 여기서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애들한테 그 애기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그거 있지 않나? 좋아요, 싫어요 하면 좋아요 이러고 뭔가 원하는 대답을 앞에 놓고 그렇게 이지선다라 물어보면 항상 앞에 거 고르지 않나?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 같은 고귀한 혈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 대장은 자기는 고귀한 혈통이라서 자기만 지지해주면 상관없대요. 아마도 이 땅의 주인들은 왕의 특권뿐만 아니라 고귀한 계급의 특권을 이해하는 왕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해. 자, 나를 지지해줘. 보내자. 펜도르의 고귀한 피가 흐르는 내 혈통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겠어. 아, 정말 뿌리 깊고 고결한 혈통이시군요. 폐하 하면서 비꼬는데, 자, 다녀오십시오. 자, 나의 나팔수가 되어라. 자,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중에 우리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 황제 마리우스는 저의 서신에도 불구하고, 아, 왕국의 귀족들과 함께 논의한 뒤에 총사령관직을 시도니우스에게 수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와, 야, 내가 시도니우스한테 안 되나? 시도니우스, 분노에 뻗친 우리 노홍노, 시도니우스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다. 어떤 녀석이야? 내가 걔보다 못해? 응? 시도니우스요. 아, 명성 890밖에 안 되고 어디 마을 두 개밖에 없는. 아, 어디, 어? 저기, 그, 어? 저기, 마을 청년회장 같은, 아, 외모는 청년회장인데 나이는 50이네. 나이는 나보다 많구나. 무시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아들, 딸 있고, 저기, 사위도 없네. 아이, 딸이 또 싱글이시네. 아, 어디, 이런, 이 정도 장수에게 제국의 운명을 맡긴단 말인가. 하, 우리가 지금 전장에 최전선에서 공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수도에 남아갖고 이제 에토스에 있어. 수도에 남아갖고 정치질만 막한 거야. 막 와인 마시면서 막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어 그러십니까? 하하하하 아 반갑습니다. 아 정치질만 하고 아 우리 이 제국의 방패, 제국의 수호자 민중들은 이 노노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데 아. 제국의 수도에서 평의회를 장악했어. 황제는 사실 나를 보고 있었는데. 좋아, 좀더 강해져야겠다. 지능, 힘, 하, 뭐를 올릴까? 이제는 다시 또 스킬 포인트가 부족할 때가 왔으니까 지능을 다시 찍어서 헛똑똑이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안 되겠어. 이거는 본인의 지능이 부족한 탓인가? 아, 매력 올려야 되나? 아, 포로 관리랑 지도력 가야 되나? 아주 갈등되네요. 뭐 올릴지? 이제는 레벨업 기회가 흔치 않아갖고, 차라리 몇안 남은 이 기회 스킬 포인트, 지능 올리면 스킬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스킬 포인트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설득이 짱인가? 매력인가? 스킬 점수가 부족해. 스킬 점수가. 요번 회차에서는 그럼 기계공을 버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회차, 쇠봉이 회차에서는 이제 올 지능 캐로 갔잖아요. 다른 스탯 진짜 하나도 안 찍고, 오로지 퀄리시제만 먹고, 나머지는 올 지능으로 가갖고, 스킬 포인트가 이제 남아 돌아서, 원하는 거다 찍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 매력을 빨리 끌어올려서, 설득력도 설득력이지만 사실, 요 포로 관리 스킬, 요거를 많이 찍어야 돼요. 요거를 찍어야지 퀄리스 잼을 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도력과 포로 관리, 그다음에 남으면은 설득력 요런 식으로 찍어보도록 하죠. 운동 능력도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 이거 진짜 포인트가 너무 부족하다. 방패 기술도 찍어야 되고 아 고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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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터져. 자 퀄리스 잼을 먹어서 이 모든 거를 해결하겠어. 욕심. 왕이 스탯 다 찍으려는 욕심. 반스케리 약탈단에게 저 7명의 포로는 그렇고 포로 어디 되게 많은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노다지가 있을 텐데 분명. 자 밤사이에 애들 레벨업 뻣뻣.
시켜주고요. 모험가보다는 방랑기사로 가는 게 가성비는 더 좋은데 지금 가성비보다는 힘으로 가자. 모험가로 가자. 모험가에서 영웅 모험가로. 아, 네. 아. 자투와 사교도 물리치면, 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병력이, 아, 얘네가 원래 저기 반스킬 약탈단들이 내비두면은 과부 제조기들이거든요. 포로 겁나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인데, 농민들 막 지나가는 애들 다 약탈하고 원래 그런 애들인데, 아, 지금 뭔가 성과가 별로네. 파이어지베인 애들이 벌써 이미 싹 수금해갔나? 샌더폴로 간다. 저 49명이랑 싸워갖고 9명 구출하는 게, 아, 약간 좀 애매해요. 우리가 그 사이에 죽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조심조심. 샌더폴로 간다.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험자요. 반갑습니다. 디에브 합류했는데, 오지 말고 저기 숨어있어. 여행자한테 말 걸고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자주 뵙시다. 현상금 사냥꾼. 아, 평소 같았으면 바로 내치는 애들인데 지금 이런 애들의 도움까지 필요해. 어, 안센. 안센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형,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어, 안센 돌아와서 반가워. 너에게 별장을 맡기겠어. 안센 별장. 도대체 무슨 관계야? 물어볼까? 그리고 위에는 누구 없겠죠? 가끔씩 위에 저 1층에 자리 없으면 2층에 이렇게 있던데, 객실은 2층입니다 모험자의 관. 자, 우리 조그만 모험자의 관, 우리 여관 같네요. 여기 객실은 2층이고 여기 여러분들께 드릴 노르드 벌꿀주가 오크통에 가득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앉아갖고 소세지랑 에이를 마음껏 즐기세요. 여관 주인은 우리는 잔나. 잔나에게 일단은 우리 주모입니다. 이분 주모라고 무시하지 마. 술만 따르는 게 아니야. 술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일단 저 오크 술통을 다 날라 이분이 갖고 주시고요. 고기도 직접 손질하십니다. 고기 덩어리가 이만한 건데 이거를 힘이 어마어마하셔. 어, 생선 같은 것도 말린 생선도 이렇게 먹는구나. 소시지도 먹고. 우리 여관이 항상 따뜻할 수 있도록 모닥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서 장작도 혼자 다 패십니다. 대단한 분이셔. 말 안 들면 여기다 이제 걸어놓는 거야. 그냥 난동 부리는 취객들은 쇠사슬을 걸어놓겠어. 여기서 병력은 별로 없고. 우리 머리카락 여전한가요? 네, 우리 미래의 머리, 우리 모두의 머리. 아, 우리 그러고 보니까 전투 많이 했잖아요. 조금 주름을 줍시다. 살짝 주름 졌어요 이제. 아, 좀 힘들어. 갑시다. 아, 우슬룸 마을. 백인 대장님, 리바 같은 불안당 틈바구니에나 껴있을 녀석이 당신을 대신해 고결한 귀족들의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믿겨지지 않는군요. 첫 만남 순간부터 그녀는 와인을 마시고 그녀의 소매 위에 입술을 쓱 닫겠죠. 더 나쁜 것은 그녀는 곧 코를 골 것이고 그들은 이내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도적단들 사이에서 지지를 원한다면 그녀가 좋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의견을 알겠어요. 아, 리바랑 사이 겁나 안 좋은 율리아의 뼈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여섯 명 따른다고 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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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젠 마을 약탈당하고, 쉐이프시프트 마을 약탈당하고, 셔스트롬 마을 괜찮고, 셔스트롬 마을 펜브레이 마을 일로 가자. 아직 게임상 1년도 안 지났는데 원래 야전에서 햇빛 다 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은 1년만에 훅 할 수 있습니다. 33명의 반스케리가 7명의 포로를 데리고 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요거는 이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너의 골까지 마셔주마. 골까지가 아니라 너의 골에다가 술을 담아 마셔주마 이 뜻인데, 골까지 마셔주마 이렇게 번역해놨네.
가자. 골까지 마샤주마가 맞을 수도 있겠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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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글화가 너무 잘 돼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히려 어? 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이제 느낍니다. 한글화 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주셨는지 그들의 존재감이 느껴질 때 비로소 감사함을 깨달아요. 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글화에 시간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없었겠죠. 가자! 실패. 맞춘 줄 알았는데. 자, 오케이. 어, 율리아 레벨업. 좋았어. 아, 왜 넣었다 뺐다 하지? 술렁술렁 빼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지. 방패 위에 떨어졌고. 들어오지. 아, 그래. 온다. 저 녀석 노리자. 저 녀석. 아이, 말에게 맞았네. 들어오지, 오케이. 매트나임의 프레데릭이 또 잡아갔고. 나도 매트나임 스타일이다. 와, 진짜 더럽게 안 맞아. 들어오지. 어, 온다. 들어오지. 그렇지. 아, 안 맞았네. 맞은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 오케이. 아그노스 여왕의 약탈자 누웠고. 또, 맞은 줄 알았는데. 아, 맞췄군요. 자, 도끼맨 들어옵니다. 가자. 피얼즈베인 공구 7종 세트. 사용 후기 간다. 이들의 맛은 어땠는지 제가 맛보고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가자. 야, 우리들 빨개져, 시뻘개져. 아, 우리 6명 죽었어. 7명 포로 구하려고 6명이 죽었어. 더 이상 더 죽으면 안 돼. 7명 포로 구하려고 6명이 죽었어. 야. 한 명 이득 봤다. 좋아. 이득은 이득이야. 나이스. 다 쫙 얻어가고. 우리가 원래 투척맨인데 공성전 때문에 무기가 바뀌었네요. 한 명 이득 봤어. 울면서 이득 봤어. 이 이득이야 막 그러면서 막 저기 우느라 콧물 나오는데요. 어, 아돈자랑 안센이랑 좋아하는데 안센은 참 순수한 분이군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고 회사 사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해. 참 순수한 분이야. 감시자, 유격병. 어, 감시자 가서 둔기무기 들어라. 안센 데리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좀 싫어하는 애들이 있을 텐데. 특히 프레데릭이 아마 싫어할 겁니다. 마른 왜 6피를 가지고 있나요? 어, 이 월드맵에서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부대 사기도 그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요인, 아, 그 다음에 이제 부대원들이 얼마나 기병이 많은가. 왜냐면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기병이랑 보병이랑 있으면 보병 속도에 맞춰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인벤토리의 무게입니다. 지금 각 아이템들이 다 무게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 무게들의 합이 클수록 느려지는데, 인벤토리에 말을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짐마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많이 넣을수록 좋긴 한데 대여섯 마리 정도면은 사실상 효과가 맥시멈이에요. 부대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페널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페널티가 적어요. 아무 말이나 여섯 마리 넣으면 돼요. 제일 싸구려 말, 막 다친 말, 등이 굽은 말 이런 거라도 여섯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아, 요거는 두 명 가지고는 요거 먹기 좀 그렇고 셔스트롬 마을로 가자. 반스케리 약탈단 9명의 포로. 아, 얘 둘이 팀업 했다. 아, 팀잉한다. 6명, 10명들 모으고 팬브레이 말로 갑시다. 이 친구, 아, 이 암명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요리하면은. 아, 날 보고 쫓아오네. 아, 자신 있구나. 어, 그냥 팬브레이 말로 쫄았어. 좋은 건 아니고요. 저기 빨리 다른 마을 돌아다니면서 징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 레벨업 뻑뻑 시켜주고. 아, 실수로 유격병 눌렀네. 본능적으로 쇠봉이 때 버름이 다시 나와갖고 실수로 눌렀습니다.
신병 한 명. 아이, 한 명. 에이. 그 사이에 누가 오진 않았겠지? 안개수렁성은 왜 나한테 안 주는 걸까? 오린마을로 갑시다. 아, 일단 레이번스턴으로. 저기 주점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 북쪽의 병사들을 모으자 이제. 얜 누구야? 발키리 여전사단의 전쟁부대. 포로가 많군. 좋겠어. 디에브 돌아왔어.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다시 한 명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박혀있어 거기. 어디 나중에 해고하든가 해야지. 필요가 없다. 돌을 깨는 조지. 여기 여관 주인은 돌을 깨는 조지. 아,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돌을 박살내는 돌을 깨는 조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주민들은? 이 교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은 이렇게 그때그때 들어줘야 돼.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클릭만 하세요. 적이 많을수록 중립 영웅들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좋아. 레인의 보물지도 얻었고. 에디즈. 아 에디즈는 진짜 인성 쓰레기라 갖고 우리 부대랑 저번에 너무 안 맞아갖고 재고용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쓰레기면 재취업 불가. 아 요거는 요 이제 랜덤으로 주는 병력인데 텍스트가 에러가 이게 나갔고 한글 패치 에러인지 아니면 원문 에러인지 모르겠는데 원문 에러면은 보통 이제 펜도르 제작진들이 텍스트 에러 정도는 금방 고치거든요. 한글 패치랑 호환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옛날 버전 패치라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수정해서 새 버전에 적용시키는 거래갖고요. 3명의 곰발톱 광전사를 1380디나르에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요. 이걸 눌러도 실제로 얘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복불복입니다. 받아볼까? 1980디나를 썼어요. 누가 들어왔지? 곰발톱 광전사가 들어왔긴 하네. 아 좋아. 어차피 이거 팔면은 돈은 버니까. 정 안되면 또 주먹이 온다 뛰지 뭐. 직접 저기 투기장 가갖고 뛰지 뭐. 살 거 없고 오린마을 또 가자. 에디지는 착한 편이에요. 이미 알리스테어랑 리바가 있어갖고. 알리스테어는 묘하게 우리 부대에서 저기 불만 없이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기가 갑자기 말을 겁니다. 저기가 내 고향이요. 언덕만 넘어서면 보이는 곳이지. 난 이미 새로 도단한 싹들의 냄새를 맡았소. 농부들은 오늘 부지런히 쟁기질을 해야겠군요. 자연이 건네준 노고로 인해 그들이 편안하게 쟁기질을 할 수 있고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요. 와 겁나 무슨 저기 한국인의 밥상 MC 맡아도 될 뭐 푸짐하고 구수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그런 말투 구사하네. 지기스문드 원래 안 그런 거 우리 뻔히 아는데 완전 얘도 인성하면 어디서 빠지지 않는 놈인데 제가 어디 하면 또 말해보게 또. 하 누군가 날 과거의 평범한 마을 농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가 가진 걸 그자에게 모두 줄 것입니다. 펜도르인의 밥상. 일과 노동이 끝나고 밤이 되면 나는 내 사랑 클레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그곳을 벗어나지 않겠지요. 만일 그녀가 군사나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가져가 쉿! 그만 얘기해. 소리 없이 덮어버릴 것이요. 그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집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소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난 한때 이른 아침에 내 땅 위를 걸어다니는 탈로 여신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난 여신이 나를 보면 아마 자신의 꽃을 하나쯤은 건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녀의 꽃은 씨앗을 더 빨리 발아하게 하고 더 많은 수확물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풍성하게 만들어준다오. 호호호. 구수한 척하는 거 보소. 와, 지금 저기 자기 이미지 세탁 쩔고 있죠. 당신도 알다시피 여신은 종종 근면한 농부에게 자신의 꽃들 중 하나를 주곤 하거든.
자, 이 베진마로 오니까 지기스문드가 이미지 세탁을 하는데 이분의 인성에 대해서 폭로를 하자면 가끔씩 우리한테 말을 걸어서 대장, 아 이미 죽은 내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클레어의 여동생이 아직 시집을 안 가고 고향에 있는데 나 고향에 가고 싶어 휴가 좀 내줘 그래갖고 떠나고 이렇게 회사 사표내고 그렇게 간 친구 나중에 또 자기가 합류를 해요. 와서 막 하는 말이 아 내 죽은 애인의 여동생 클레어 여동생은 이미 그녀의 이름은 싱클레어인데 싱클레어 맞았나? 지기스문드 싱클레어라서 싱클레어인가? 아무튼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고 살이 디룩디룩 찐 아줌마가 되었어.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몰라도 될 막 그분의 그 개인적인 얘기까지 막 우리한테 막 폭로를 합니다. 왜 우리가 클레어 여동생이 아이 셋을 낳고 몸이 조금 부으신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 진짜 아 제가 이미지 세탁 쪘는데 지기스문드 지켜보겠어. 지기스문드 좋아. 저번에 하는 얘기 우리 다 기록해놨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 본인이 하는 얘기 신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스미렐라 마을로 한번 갑시다. 이스미렐라 가을로 입대 지원자를 모집하고 와 저기 좋다. 신비산 낙오자들이 10명 9명 이렇게 묶어놨는데 요거 좋다. 신비산 코인 가자. 도망가는데 아 둘은 찢어졌는데 10명짜리부터 먹읍시다. 에 뭐야 신비산 코인 가자. 모두 말해서 내려라. 자 대열을 갖춰라. 우리 정석진으로 그 다음에 신비산 코인들 들어오는데 투창이다 나이스. 투창 맞아라. 투창 놀이다. 아 나이스. 투창 2킬 투창 3킬 투창 4킬 아무나 맞아라. 이제 아무나 맞아. 야 어우 너무 좁아서 안 들어가. 돌격 어디 잡병들이 딜도 안 돼. 너는 나한테 가자. 야하 야하 승리 좋아. 포로 일단 먹을 거 받고 옷도 받아가고 가시곤봉. 현실에서는 저런 무기 든 사람만 만나도 개무서운데. 난민을 데려오고. 마지막에 농노였어요. 아 마지막에 농노랜다. 마지막에 용의 기사가 4명이었어요. 아 포로수가 아 그렇게 됐었어요. 용의 기사가 4명이 있었어요. 못 봤네요. 족장 아니 대장 전 일주일 중 어느 날이라도 안센과 함께 할 거예요. 아돈자랑 안센이랑 너무 주기 잘 맞아. 그가 끈덕지게 안겨들어도 말이죠. 수줍어하는 모습도 매력적이네요. 녀석이 나한테 반한 것 같아요. 전 사람이 그와 같은 남자처럼 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아요. 항상 무언가를 읽고 있고요. 그가 제게 독서법을 가르쳐줬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 막 책 읽는 거 가르쳐준 척하면서 이제 막 뒤에서 막 책 자 이제 책을 펴볼게요 하면서 막 손등 만지고 막. 배조비지는 종종 우리 둘이 경비를 사는 걸 즐거워할 거예요. 추측이지만요. 아돈자는 이미 안센이 안센별장의 그 안센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굉장히 하트가 뿅뿅이 되었습니다. 레벨업 뽀뽀 시켜주시고 아 난민 셋을 구출할까. 레인 피스나 마을 안 갔으니까 피스나 마을 가서 징집하고 아예 아무도 없네. 포로 아 저기 부하들 밤사이 또 훈련을 마쳤어요. 레벨업 뽀뽀 시켜주시고요. 감시자가 되어라. 차라리 둔기를 들어라. 감시자 테크로 가면 둔기 들거든요. 이렇게 보안관이 되고 네이티브에서 약간 슬레이브 헌터 포지션입니다. 신병 현상금 사냥꾼 농부 레인으로 가자. 선술집으로. 술 취한 용병 뭘 쳐다보는 거야 하면서 건 뽑았어요.